여성 초대사.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호 성의학치료연구소의 백혜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원장님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부부 성 문제 또는 이제 성기능 장애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그런 부부들을 이제 치료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부 간의 어떤 뭐 외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부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부 치료도 주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오늘 지금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막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서 백스님 보시면서 어제 많이 봤는데 사랑하고 전쟁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우리 많이 이제 자문해 주시는 고문위원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보면 성의학이나 부부 치료에 대해서 좀 생소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듣기 좀 얼굴 빨개지고 약간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이 치료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사실 굉장히 생소한 그 학문이죠. 이제 성의학은 말 그대로 성을 의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신체적인 거,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적인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아울러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또 그렇다고 심리적인 치료만 상담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상담을 포함해서 뭐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다면 호르몬도 치료를 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뭐 혈관 쪽에 문제라든지 또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 해당 분야에 문제가 있는 분야를 또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심리적인 부분은 성치료라고 해서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치료 치료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부부 치료하고 이제 성치료, 그러니까 성의학의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성기능 장애, 이제 성적인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부부가 정말 사이가 말 그대로 좋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부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부부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신과 전문의이신데 네네. 아주 독특하게 성의학 분야에 매진하시는 그래요, 그래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성의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또 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도 좀 놀랬습니다. 네. 많은 대다수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라면 굉장히 좀 진지하고 뭔가 이제 고통받는 이제 환자들을 그렇죠. 치료하는 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성 분야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정신과에서 좀 더 무게를 잡고 진지해야 되는데 성을 다룬다는 게 약간 이제 사실은 편견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성을 어떻게 다루게 됐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킨제 연구소라는 이제 그 성과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권위 있는 기관에 유학을 갔는데 그쪽에서 그 연구소장님께서 아내 이야기, 그러니까 뭐 새로 온 연구원이 이제 뭐 집에서 뭐 가족들이 같이 왔으니까 뭐 어떻게 지내냐 했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냥 집에서 그냥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와서 같이 연수 공부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가 얻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분야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재미있게 돼서 요즘에는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더 열심히 그래요. 일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남편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해주셨는데 이 남편분이 부부 성의학으로서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스타 의사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시잖아요. 네. 성의학 쪽으로. 근데 이제 두 분 다 다루는 이제 그 기관 자체가 성의학 뭐 이러니까 주변의 시선이 이 부분은 뭐야 도대체 뭐 이럴 수 있는 시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수를 떠날 때도 저희 병원의 선배 의사 선생님 또는 교수님들이 아니 뭐 꼭 의대 의사가 뭐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뭐 꼭 그런 걸 해야 돼? 또 내지는 이제 저는 이제 성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원래 저는 가족 치료 부부 쪽 부부 치료 쪽에 이제 가서 연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 그 골치 아픈 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 그 남편들은 절대로 부부치료하는데 그 상담소에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리셨어요. 근데 왠지 이게 앞으로는 전망이 있을 것 같았고 네,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주변에 그 만류를 좀 떨쳐내고 과감하게 떠났던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용기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세대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선배나 교수님들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쵸. 약간 권위적인 우리 아버님 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지금 젊은 부부들은 이제 뭐 남편이 손잡고 오히려 같이 가서 우리 상담을 좀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제 제가 선생님 나오신 프로그램 그 성적인 부분에서 관심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선생님 나오시니까 관심 있어도 괜찮아요 정민 씨. 근데 보면 확실히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시는 데는 정말 이제 그렇죠, 굉장한 획을 그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 매력이 많은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매력이 굉장히 저는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사실은 저는 좀 빨리 정한 건데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 만난 다음에 나도 저처럼 해야지. 왜냐면 공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럼요. 싶다. 그럼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공부를 쳐줘서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나 선생님 해야지 이런다고요. 뭐 사실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한 그 사춘기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나는 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물리학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처럼 이제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정신과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또 마침 그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계셨는데 앞으로 이 정신과는 정말 매력 있는 학문이고 뇌,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 뇌 과학이라는 거가 앞으로 뭐 정말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촉망받는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원래는 심리학 뭐 상담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를 하는 거가 아마 커리어에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맞아요. 의대 진학을 이제 그렇습니다. 결심을 하게 됐죠. 저랑은 굉장히 달라요. 저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좀 해봐야겠다. 공부를 해갖고 이제 의대를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요 내림구슬 한번 받아볼까. 역학을 좀 철학이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 왜냐면 심리학을 하고 싶고 또 이 실력 공부하는 학구열은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긴 하네요. 어쨌든 그만큼 저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분야가 바로 정신과가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남편분과 본인 전혀 트러블이 없으신가요? 이거 진짜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맞아요. 보통 정신과나 이런 TV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이러잖아요. 서로 역지사지. 거의 나오는 말이 역지사지. 맞아요, 남편의 맞아요. 마음을 이해해라. 남편분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고 싸움이 없나요? 100%는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일심동체라는 거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심이체인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남편도 그러니까 일심동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심이체이지만 우리는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 그게 바로 대화인 거죠. 그렇죠. 그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남편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남편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가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성의학 또 부부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는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뭐 당연히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뭐 했는데 사실은 저희 출발이 저희도 처음에 많이 싸웠죠. 그렇죠. 다시 뭐 킨즈 연구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제가 파격적으로 이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연구실을 이제 한 두 평 남짓한 연구실을 줬어요. 연구실을 줬고 이제 책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상에 의자 하나를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하나, 모니터도 하나. 근데 거기 남편이 앉고 제가 이제 건너편에 앉아서 정말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하루 24시간을 같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같이네요. 같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는 순간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붙어 있는 데다가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지금 한 10,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뭐 한 10년이 넘으셨죠. 그렇죠. 10년 훨씬 넘으셨죠. 네.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으셨으면은 서로 익숙해지셔서 싸움이 안 나는 그런 근데 연수는 그 연수 갔을 때는 이제 2003년이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바빠가지고 남편이 뭐 군대도 가고 이래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사소한 것까지 예, 뭐 전화선도 새로 놔야 되고 차도 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쵸. 이제 그게 두 사람이 서로 서로 이제 힘든 거를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퉜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부부 치료를 전공하게 된 데는 부부 치료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다툰 거에서 이걸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은 이런 그래요. 면도 어느 정도는 예.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단 이 남편분도 스타 그렇죠, 의사시고 두 분 다 예. 의사신데 이제 두 분도 이제 똑같은 부부다. 그렇죠.라는 거. 두 분도 조금은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두 분도 예.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네. 뭐, 위안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듣고 예. 그리고 보람된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성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부부 간의 성, 이 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소통. 예. 네. 성과 소통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성 자체가 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도 저희가 처음 얘기를 했었었는데 몸으로 하는 대화,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상대방하고 정서적인 교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실제로 육체적인 접촉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총체적으로 상대방하고의 상호작용,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애정을 담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의 성에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게 제일 좋냐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거면 무조건 뭐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뭐 정력제만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부분은 심리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관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고지혈증이나 어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병적으로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건 그거를 해소를 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여성 쪽에서도 신체적인 것 때문에 어떤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그거를 또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부부의 성은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 또는 부부 각자의 어떤 건강 상태,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네네. 쪽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문제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정 엉뚱한 곳에 원인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 엉뚱한 데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그 부부가 그렇죠 이제 그 부부 성생활이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제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분은 당연히 그게 불만인 거죠. 아내 네. 쪽에서 계속 거부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남편분은 아내가 나를 이제 뭐 고부 갈등 문제도 있고 이제 좀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셨어요.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남편분은 이제 외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성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거가 사실 우울증에서는 성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에 부부 관계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우울증이 있으면 성욕이 떨어져 성생활에도 문제가 되지만 의욕이 없고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느려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안일도 좀 잘 안 하시고 그러면 예. 남편분 아내가 왜 당신 이렇게 게을러? 그렇죠. 불만이 왜 쌓이는 이걸 안 해? 그리고 이제 아내가 우울증이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짜증스러워져요. 그렇죠. 예민해지고 피해의식도 많아지고 쉽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두 분은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문제를 어떻게 보면 키우셨던 거죠. 그럼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네. 아, 저희가 네,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죠. 원장님의 어떤 삶, 인생 네.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듣고 좀 자리에 모셨는데 자꾸 상담적으로 뭐, 저희가 흐르게 되네요. 이야기를 자체가 솔깃해집니다. 지금 점점. 그러면서. 네. 그 주말일날 도전에 나와서 모시면은요, 이거 이제 앞장서 가시는 여성분들은 남편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이 나가시는데, 네. 같은 분야 일하시는 부부 파트너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독특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건 남편분한테도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뭐, 좀 장단점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장점도 네.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주 부딪히니까 어떻게 보면 다툴 일도 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보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서로 애틋한 마음도 맞아요, 있고 한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약간 예,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이제 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월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월급을 받는 거죠. 남편이 아~ 이제 오너이고. 네. 뭐.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양립을 같이 감에 있어서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아이도 어려운 육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요. 육아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7살인데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실 육아 문제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엄마 손이 아직도 많이 필요할 나이잖아요. 7살이면. 네.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사춘기인데 양쪽 다 분명히 엄마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최대한 제가 뭐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네. 남편밖에 없죠. 네, 남편이 이해해주고 많이 주말이나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뭐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지금 네. 많은 우리 지금 주말엘라 네. 분들께서 TV를 시청하면서 우리 남편은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이해를 안 해주고 뭐 여자가 뭘 해? 온 집에서 애나 잘 키우지. 뭐 보통 남편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혹시.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팁 같은 거 있으실 것 그쵸? 같아요. 우리 남편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손바닥에 살살살살 해주면 남편이 바뀔 것이다. 네. 하는 팁 같은 거 있으세요? 만약 없으시면 원장님만의 방법. 네, 그게 사실 저도 결혼 초반에는 그러니까 남편이랑 많이 싸웠던 거가 네. 서로 이게 굉장히 원망스럽죠.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스러우니까 비난을 하게 돼요. 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뭐, 왜 이걸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싸움이 커지는데, 그렇죠. 비난하는 형태에는 상대방이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네, 부부치료를 제가 배우면서도 이제 익혔던 거가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걸 좀 잘 전달을 하려면, 네. 일단 당근을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근을 어떻게 주나요? 만약에 설거지를 예로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남편이 네. 한 번이나 설거지를 했으면 정말 오바해서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이제 뭐 안마를 해준다든지 남편이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우리 그렇죠. 모든 거가 뭐 아이들한테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좋아해야지. 열심히 했을 때 네. 뭔가 나한테 그렇죠, 주어지는 맞습니다. 아주 달콤한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이뭐 맞아요. 설거지 를 했는데 당연한 것처럼 해주면 물론 뭐 와이프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왠지 모를 좀 서운함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저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정말 그래요? 깨끗하더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좀 얄미워 보인다.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해주세요. 뭐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은 나가서 놀다 와 친구들하고 30분만. 30분만? 30분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안 놀아 그냥 나 있을래. 그럼 또 한번 칭찬해 주는 네. 거죠. 야 이거 듣고 있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오늘 또 이 여성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네. 여성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 걸림돌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래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걸림돌이 있죠. 이제 특히 사실은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제가 어디선가 통계를 봤었는데 가장 차별을 덜 받는 분야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 때나 이제 어떤 그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여성은 정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그냥 한 명만 뽑는다든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가장 공평하다는 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거든요.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의대를 졸업한 지 거의 한 10몇 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분야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시각이나 차별 네. 같은 거는 앞으로 저는 점점 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별이 있다고 해서 근데 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맞아요. 두들겨야 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두들기고 또 누군가가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수많은 나의 어떤 후배 여성들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해서 누군가 한 명이 사실 잘하면 네. 의대도 마찬가지군요. 한 명을 여자를 뽑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못했다. 그럼 다음부터 다시 절대로 안 뽑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여자를 뽑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네.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남자들의 전유라는 금속, 철강 이쪽에서 네. 여자 직원을 네.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그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여성 직원의 이제 채용률을 많이 높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들 잘 이야기 들었다 보니까 정말 당당한 워킹맘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남는 뭐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방법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치열하게 남성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성이 남성하고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의사나 부부치료 이런 상담 이쪽도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좀 더 공감 능력이 더 좋고 더 감성적이고 섬세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이 의사라는 직업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한테 적합한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요. 또 남성과 경쟁을 하려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출난 어떤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전문 뭐 예를 들면 전문직이나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야는 아무리 여성이라 해도 뭐 차별이 훨씬 더 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수성, 남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그 분야를 그렇죠? 참 잘 찾으신 저희 것 같아요. 같은 경우도 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굉장히 희귀한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뭐 사실은 경쟁이 훨씬 적었던 것도 있고 찾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전문성, 그런 어떤 특수성,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쵸? 그렇죠.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나만의. 그렇죠. 어떤 남성보다 특수성, 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요, 아무리 감수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사실 여성의 섬세함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의학 전문가시니까, 네. 그렇죠. 뭐, 이 말을 안 여쭤볼 수 없죠. 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많은 주말일라 분들에게 성의학 전문가로서 한 말씀의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말초적인 것, 어떤 신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뭐 욕구이고 채워져야 될 뭐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성이라고 하면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원래 가장 건강한 대인관계의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음지에 있는 성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게 저희 부부가 네. 이때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건강한 부부의 성 편견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고요. 네. 좋겠고 또 저를 찾는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그냥 뭐 한 달, 두 달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뭐 2, 3년 이상 뭐 10수년이 된 맞아요. 문제들을 혼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셔서 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그렇죠. 편안하다 하시는데 네.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굉장히 거의 뭐 고생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네. 사실은 해결은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건 내가 진작에 여기 왔더라면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까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네. 우리 백희경 선생님의 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꿈? 맨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을 계속하면서 네. 앞으로 이 분야에 이제 그동안 좀 바빠서 좀 소홀했었는데 연구? 예, 이 분야의 연구나 이제 뭐 논문이나 저술 활동 같은 거를 좀 더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만 이제 후진 양성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한테 네. 여러 가지 뭐 방법이라든지 뭐 수련이나 뭐 이런 것도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제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좀 거창한 꿈은 우리나라 이런 좀 왜곡된 네,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한 부부 중심의 성문화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일에 꼭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 모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